가정교회로 시작해 1923년 예배당을 건립한 울산 덕화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예장고신 총회장 권호원 목사는 100년간 덕화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100년에 더 큰 부흥과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덕화교회를 10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축하 순서로 설립자와 60년 이상 근속자에게 공로패와 기념패를 증정하고 고신대학교 이병수 총장, 울주군수 이순걸 집사, 울기총회장 윤재덕 목사의 축사에 이어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편찬 중에 있는 덕화교회 100년사는 오는 9월 울산 지역에 배포될 예정입니다.